더본코리아가 오늘까지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. 코스피 상장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오너리스크와 소액주주 피해 우려 등 시장의 남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. 심영주 기자입니다. 지난 25일 더본코리아는 3만 4천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. 희망밴드 상단인 2만 8천 원보다 무려 21% 높은 수준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수요 예측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코스피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백 대표의 인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. 백 대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소한 문제도 주가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.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미디어에 노출된 지 10년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고물가 시대의 물가를 억제하고 마지노선을 지키는 외식 기업이 되기 위해 상장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음식에 있어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마지노선을 잘 지켜주는 기업으로 좀 남아야지 않을까.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공개돼야 되고 투명하게 경영이 되는 게 더 자연 발생 사고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. 문어발식 브랜드 확장으로 상장 시 소액주주나 대리점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 백 대표는 공동구매 등 브랜드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다브랜드 전략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모든 브랜드가 가맹사업화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. 브랜드가 하나가 잘 돼서 나중에 공통구매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훨씬 경쟁력 있게 구매해서 이분들이 최소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비용보다 똑같은지 좀 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브랜드 전략을 한 거죠. 프랜차이즈 기업임에도 비교 기업의 식품 제조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선정해 몸값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.